네. 그래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공군연생? 그래요? 아니, 저 공군연생 있어가지고.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건 뭐죠? 다음 거는, 현장 직캠. 아, 좋았어. 시댕이지 말고, 가만히 스윙만 따라가지고, 가만히 엉덩이 빼고, 아까 다섯 번 했던 그대로. 그렇지, 당기지 말고 어깨 빼주고. 자, 허벅지는 살짝 잡혀있는 게 좋고, 발목 힘 빼고 그대로 이렇게 리듬만. 그렇지, 허벅지는 잡혀있는 상태에서. 자, 계속 갈게요. 와. 아, 예. 말 승마! 이런 시간이었는데, 사와조이라는 드라마를 찍으면서 이제 말을 타는 시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승마를 배워봤는데, 혹시 승마 하실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사실 저는 처음 배워보는 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뭔가 손으로, 저는 이걸 잡고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는 거의 쓰이지 않고 다리로 계속 잡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배웠을 때 굉장히 힘들었고, 사실 그때 생겼던 흉터가 여기 무릎 쪽에 있는데 아직도 있어요. 이게 안 없어지네요. 네, 좀 쓸려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살짝 쓸려 나갔는데, 어떤 분이 이 상처를 보시고 무릎 수술했냐고, 키 크게 해서 아니요, 저 승마하다가 좀 얘기했는데, 아, 너 TMI가 됐어. 네. 네, 어쨌든 승마를 배우는 영상입니다. 네, 어디 한번 또 다음 사진 있다고 하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아, 예, 이거는 이제 또 어사와조이 할 때의 영상 아니죠? 사진이죠? 네, 사진입니다. 네,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어사와조이 거의 마지막 촬영 때의 사진인 것 같은데, 그 왕에게, 임금님에게 직언을 하는 신 바로 전인데, 사실 이게 여름부터 겨울까지 찍었던 작품인데, 여름 때는 너무 더워서 힘들었고 겨울 때는 너무 추워서 힘들었는데, 한복이 사극의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저 안에 몇 겹씩이 모두 사실 티가 잘 안 나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 안에도 지금 그 히트텍을 되게 많이 입고, 그 안에도 제 보통 옷도 입고, 그 다음에 한복, 그 속옷인 한복을 입고, 그 위에 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저 파란 옷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한데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다음에 또 만약에 이런 사극이 있으면 좀 그때 배웠던 노하우들을 좀 사용하면서 더 따뜻하고 더 시원하게 찍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극은 언제 또 도전할지 모르겠으나, 어사조이 때보다 훨씬 더 좀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재미있는 사극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촬영 현장 있네요. 촬영 현장 한번 또 볼까요? 아, 이거는. 마지막 회에서 이제 진심으로 이제 자기를 이용했다고 하는 그 형의 성훈의 대사를 들으면서 분노하는 신입니다. 네, 힘들었어요.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인생을 성준이라는 캐릭터의 인생을 부정당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어땠을까? 완전 무너져 내린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찍은 씬이었고요. 또 우리 하숙진 선배님, 하숙진 형이 너무 또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 씬을 찍으면서 되게 재밌게 그리고 좀 서로서로 좀 배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게 잘 보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 많이 하면서 찍은 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같이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한테 큰 고마움을 느끼면서 항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 느낌인가? 4회라서 비하인드를 많이 준비하신 건가요? 다음 비하인드가 있대요. 또 비하인드 한번 또 보시죠. 맞죠? 아, 이건 사진이네요. 네. 아, 네. 우선 첫 번째 사진은 한산이죠. 한산. 저 이제 많은 분들이 흑감자라고 또 불러주신 한산의 흑감자 시절이고요. 이건 이제 한산으로 인해서 부산국제영화제 갔을 때 파티의 모습입니다. 사실 한산 저거는 부안 바다에서 찍었는데 혹시 그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온 한산 리덕스를 보시면 제가 이제 살아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좀 편집이 안 돼가지고 보여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리덕스 넷플릭스 보셨으면 한 번 더 보시고 안 보셨으면 꼭 찾아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부국제 파티에서는 또 제가 한산의 옥젊은이로서 이제 삼각대를 한 거고요. 저기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과 감독님들과 계신데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죠? 나중에 난 보여? 그럼 됐지 뭐. 네, 정말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많은 선후배님들과 또 감독님들과 좀 친해진구나 및 다음 작품에서는 이런 거를 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조언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산하면서 워낙 또 그 무대 인사나 하면서 그런 별칭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무대 인사의 증거 사진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거 볼까요? 뭐가 있죠? 아 이거 내 거네. 내가 막스 여수 움직였다. 아 내가 올린 거구나. 또 뭐 있죠? 아 정말 많아. 여기 혹시 광주인데 광주에서 오신 분이나? 광주는 아니고 광주 뭐야? 축하드립니다. 위에는 없죠? 네, 어쨌든, 예. 여기 계속. 예, 이거는 이제 마지막 무인이랑, 이제, 롯데는 저기, 뭐야, 부산국제영화제 갔을 때의 사진이네요. 아유, 이렇게 보니까 힘드네요. 눈 아파. 이건 또 뭐야? 이거 형들이랑 이제 들어가는 거. 다 제가 이제 SNS로 했던 거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형들이랑도 굉장히 친해졌고, 앞으로 또 이렇게, 이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상황이 있으면, MG 세대의 감각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장 사진은 좀 많이 본 것 같으니까, 명장면 사진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보시죠. 이제 그만 차안서 아이씨 걸렸다. 어떻게 알았을까? 불을 숨기는 건 가능하지만
아, 이 장면은 제가 뽑은 촬영을 참 잘했다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11부 엔딩이랑 12부 초반 빈센조에서 나왔던 신인데, 이 신 찍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정말 좋아하셨고, 사실 현장에서는 빈센조를 찍으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연기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 싶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감독님이랑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했었었는데, 이 신을 찍고 나서 감독님도 그렇고 준경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저는 오히려 되게 마음 편하게 좀 찍고 난 다음에 좀 되게 속이 후련했던 것 같아요. 이 신이 대본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찍기까지는 그래도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또 이게 드라마라는 게, 촬영이라는 게 순서대로 찍는 게 아니고 뭐 이거 찍었다가 저거 찍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차로는 굉장히 다른 것들을 찍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이 한석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굉장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이코패스이면서도 굉장히 내면의 동심 같은, 그냥 철없는 아이 같은 그런 내면에서 정말 아나무인이면서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음에 맞았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라는 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준이 선배님과 함께 찍었던 신인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서 명장면으로 뽑아왔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진짜. 성우 해볼래요? 가보자고? 목소리 되게 청아해가지고. 제가 이번 2022년 오켓에 준비한 노래는 Fireplace라는 노래고요. 이렇게 따뜻한 추울에, 추운 겨울에 저를 보러 와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은 곡이고요. 들어주십시오. Fireplace.